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 개의 위원회를 거친 뒤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정우 기자. 네, 류정원입니다. 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관련해 본인이 생각하는 구도를 기자들에게 언급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라는 두 개의 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결정위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식으로 정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상폭은 물론 금액도 경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구상입니다. 네, 이렇게 달라지는 내용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다음 달에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최저임금 논의 때 새로운 틀에서 시작할 것이란 게 정부의 구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계산과 관련해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이 포함된 데에 경영계에서 반발이 커 내년 1월쯤 이들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 약정휴일수당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이 노사 간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원입니다.